전혀 나는 이제 그 영화하고 관계없는 고군 네. 문건부 공무원이다가 그때부터 이제 60년도 초반 그때 이제 신성규 씨가 영화계 데뷔하기 시작하는데 멀리서나마 아 저런 미남 배우가 있나 하고 그때 이제 신설과 그 10대 가수쇼 그래서 그 밑에 뭐 이미자 현미 박 그 이금희 김세네랑 김세는 좀 더 미치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지방 공연을 쭉 했는데 유일하게 지방 분들한테 영화 배우가 하고 이렇게 그 접근이 될 수 있고 서로 얼굴을 마주칠 수 있는 것은 극장에 가서 무대인 사람 그밖에 없어요. 매체는 그밖에 없었습니다. 그러면은 지방에 내려가면 난리 나죠. 엄청납니다. 엄청나. 이제 그런 것을 다 이종덕 사장께서 목격을 하셔가지고 이 시간에 충무아동에 이제 와서 또 옛날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래요. 그리고 또 성격도 좀 비슷한 데가 있고 나는 공무원에서 굉장히 공무원의 승리를 알잖아요. 근데 전혀 다르거든. 밖에 나오면 완전히 딴딸하고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좀 공무원들이 나를 같은 동료들도 공무원으로 생각을 안 하고 항상 밖에서 연예인들, 영화인들하고 내가 영화 담당 아니지만 영화인들 거의 다 많이 세졌기 때문에 그런 인연으로 더